아이 말 시키지 마. 나 이제 집중 모드니까. 엔치. 좋아. 이제 시작해 보자. 책을 펴고 이제 받아쓰기를. 하나, 둘, 셋. 야! 자, 여러분들 어제 받아쓰기 시험한 거 다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 성적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 개미야, 이 자식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아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어이, 그래 많이 올랐네. 5점 한 문제 맞췄네. 저번에 0점 맞더니 드디어 5점이나 올랐구나. 아, 참네. 우와, 이거. 5점이다. 5점. 와, 대단해. 자, 그리고 이제 늑대는 어이 얘들아, 모든 늑대에게 큰 박수를 부탁하도록 해요.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습니다. 다들 축하하도록 합시다. 우와, 대단해. 늑대 대단해. 에이, 고마워 얘들아. 자, 그럼 다들 이제 받아쓰기 발표는 다 끝났으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 조심히 들어가도록 하세요. 네. 왜? 늑대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받아쓰기 100점을 맞은 거야? 에이, 열심히 공부했지. 사실은 엄마가 100점 맞으면 무엇이든 다 해주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은 것뿐이야. 오, 그렇구나. 그러면 나 먼저 집에 가볼게. 오늘 엄마한테 100점 자랑하고 장난감도 사달라 그러고 맛있는 돈가스도 해달라 할 거야. 응, 부럽다. 나도 동기부여 얻어야겠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이고, 퇴근 후에 밥을 먹어야지. 여보! 응? 리아는 왜 안 와? 저녁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 그러게. 아, 리아야! 내려와서 밥 먹어! 아이, 요리야. 응? 오빠는 안 내려오고 뭐하고 있어? 오빠 공부한다고 하던데? 공부? 리아가 공부? 공부? 말도 안 돼. 거짓말일 거야, 요리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 안경까지 썼잖아? 뭐지? 저 이번에 시험 5점 맞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봐봐! 평소에 0점만 받아왔잖아. 아니에요. 이번엔 5점이라고요, 5점! 5점?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5점이나 0점이나 똑같은 거지! 다음 시험은 100점을 맞을 거거든. 아니, 어떻게 네가 어떻게 100점을 맞아? 너는 아빠 닮아가지고 아니, 100점 못 맞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해? 아니, 여보를 닮으면 당연히 100점을 못 받지. 완전 이게... 장난하셈? 니아는 여보를 닮은 거야, 어? 아이, 무슨 장난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리아는 당신 아들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 아들이지. 어이씨. 엄마 아빠 계속 그렇게 싸워주세요. 뭐 싸워주세요야? 싸우지 마세요겠지, 리아야. 아이고, 진짜로. 아이, 어쨌든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죠? 아유, 뭐 100점만 맞는다면 그럼 당연하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리아가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리아가 100점을 맞는다고? 할 수 없을 텐데. 리아가 마냥 100점을 맞으면은 그냥 리아가 왕으로 모실게. 리아를 그냥 왕으로 모신다. 내가 왕으로. 당장 내일 받아쓰기 시험이거든요?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죠? 뭐야? 아이, 제가 어떻게 100점을 받겠다는 거지? 요리야, 오빠가 왜 그러는 거야? 아, 오빠 짝꿍이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100점 맞았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나봐요. 그렇구만.
여보, 아이 설마 이러다가 진짜로 리아가 100점을 맞으면 어떡하죠? 아이 그럴 리 없어. 어? 쟤는 나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거든. 역시 그렇겠죠. 아이 그럼. 그치 요루야. 그래, 오늘 밤새고 공부하고 내일 학교에 가는 거야. 오빠 진짜 공부해? 진짜 신기하네. 말 걸지 마. 오빠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아, 알았어. 에이, 좋아. 이제 오빠 공부 시작한다. 아니 무슨 막자세요? 오빠 공부 안 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해? 휴식도 필요한 거지. 오빠 공부 1분도 안 했거든? 빨리 공부해. 알았어, 잔소리 하지 마. 난 잔소리가 제일 싫으니까. 여기까지 해야겠다. 에휴, 이제 공부나 해볼까? 이제 시작할 생각인가 보네. 좋았어, 이제 공부를 진짜 시작해보는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뭐 화장실 가는 게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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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니가 너무 재밌잖아. 오호. 오빠 공부 안 해? 야, 이것도 받아쓰기 공부야. 만화 영화를 보면서 대사를 받아쓰고 있었다고. 그래?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실까? 오빠 시간 늦었는데 안 자? 아니 오늘 공부하고 밤새고 학교 갈 거야. 그래? 아이 말 시키지 마. 나 이제 집중 모드니까. 그래, 나 먼저 할게. 좋아, 이제 시작해 보자. 책을 펴고 이제 받아쓰기를. 오빠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뭐야? 몇 시야?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어떡해? 엄마 학교부터 가야겠다! 이번에도 빵점 맞겠구만?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학교 다녀왔습니다. 리아 왔어? 리아야. 학교 시험은 어떻게 됐어? 몇 점이야? 엄마 기대하지 마. 포르모나 빵점이겠지. 뭔가? 저 봐라, 100점이다. 아니 이럴 수가. 아유 역시 우리 리아는 엄마 머리를 닮아서 한다고 하면은 된다니까. 아이 천재야 천재. 우리 아들 빠빠쌤. 아유 그동안 빵점 맞은 게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아이 나만 할 수 없지. 뚜뚜뚜뚜뚜뚜. 여보세요. 여보. 아니 우리 아들 리아가 해냈다고 100점이래 100점. 오늘 빨리 집으로 와. 뭐 100점 역시 우리 아들 장하다. 역시 너는 아빠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다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빠 엄마 오빠가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하지 않아? 아이
아이 저 요리야. 아이 그래도 오빠가 어제 밤새 가지고 공부했다는데 오빠의 그 노력의 결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엄마 아빠 아시죠? 저는 동기부여만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 소원대로 내일 아침부터 해달라는 거 싹 다 해주세요. 아유 그럼 물론이지. 우리 아들 최고야. 만만세야 만만세. 만만세 만만세. 와 엄마 오늘 아침 메뉴는 돈가스인 거 잊지 마세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 100점짜리 아들인데 못할 게 뭐 있니? 아이 자 여기 맛있는 돈가스. 아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해줄 테니까 언능 먹어. 아 그리고 요르는 여기 옥수수. 왜 나는 채소 반찬이야? 아이 미안해 요르야. 너도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아유 리아만 생각해가지고 네 거를 깜빡했지 뭐야. 아이 뭐 요리야 너도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100점 맞으면 오빠처럼 될 수 있어. 알겠어? 맛있다. 말해. 리아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렴. 너는 100점짜리 아들이니까. 정말요? 정말요? 이 인형들 그리고 이 장난감들 그리고 닌텐도 싹 다 그리고 이 로맨 장난감도 꼭 사주세요. 그래 다 사 다 사. 아빠가 오늘 다 살 테니까. 우와. 아 저게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지금? 아유 아이 저희 아들이 어? 100점을 맞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나도 사주면 안 돼? 아 요루는 오빠가 사고 돈 남으면 그걸로 사줄게. 알겠지? 아이 좋아. 이거랑 저 로봇 장난감도 꼭 계산해주세요. 아이 얼마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한 23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됐다. 리아야 가자. 장난감 챙겨. 아빠 나는? 아 돈이 안 남았네. 아 나중에 사줄게. 어? 에이 요리야 오빠처럼 100점짜리가 되면 돼. 알겠지? 에휴 아줌마 우리 아들 리아가 100점을 맞았어요. 아이고 리아가 100점이라고? 아이 대단하네. 단자 엄마 진짜 좋겠네. 아이 그럼요. 동네방네 전부 다 소문을 낼 거라고요. 아이고 기특하구만. 아 여보 나 왔어. 아 여보 왔어? 어우 우리 100점짜리 아들도 왔네. 우와 기분 너무 좋아. 요를 넣어서 우리 사온 장난감들 싹 다 깔고 놀 거지롱. 아 아줌마도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 리아는 정말 좋겠다. 응? 100점 맞아서 장난감도 이렇게 많이 받고. 아이 너무 좋아요. 맨날 100점 맞을 거예요. 아유 아무래도 기특해라. 우리 리아가 아무래도 진짜 천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 성명하다구요. 그럼 아이 그럼 100점이 뭐 길래 다들 저렇게 유난이야? 아유 우리 아들은 천재가 분명해. 장난감도 이렇게 많이 사주니까 다음에 또 100점 맞을 수 있지. 네. 전화가 오네. 아 여보세요. 100점 맞은 리안의 엄마네 집입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여보 무슨 전화 하실래 그렇게 막 놀래? 그러니까 선생님의 리아가 이번에도 100점이 아니라 0점을 맞았다고 주의 좀 시키래.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하신 거겠지. 0점이라고 주의하라고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리아야 도대체 백점은 뭐야?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해. 때리지 마세요. 그게 죄송해요. 아빠 사실 제 작품 그때랑 시험지를 바꿔치기 해버렸지 뭐예요. 뭐? 뭐?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너 다칠 수 있으니까 안경은 벗어.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너 나가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 나가 나가. 요리야 장난감 너 다 가져. 어? 다 가져 다 가져. 그럴 줄 알았다. 어? 꿀 좋다 꿀 좋아. 그래도 유니콘 장난감만은 어디 있어 이걸. 가가가 가 문 닫아. 어머 수진의 엄마 그게 있잖아요. 여기 잉여맨네 집 아들이 100점을 맞았는데 아주 조작조작은 주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에휴 그럼 그렇지. 이나 머리에 그게 똥 만들었지. 여보 동네를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100점이라고 다 소문냈는데. 나 몰라. 저 녀석이 또 들어왔네. 어머 리아를 죽이는 걸 내가 직접 봤다니까.